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남상수입니다. 이 한적하고 여유로운 유럽의 길거리를 보세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풍경이죠? 이런 카페에 앉아서 한가로이 유유자적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정말 꿀잼이죠. 유럽의 노천 카페 정말 낭만적입니다. 한적하게 베를린 시내길을 걷다가 크리스마스 전구가 반짝이면서 포토박이 인형이 떡하니 설길래 뭔데 하고 쇼윈도를 보니 진짜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정말 아기자기한 것들이 널렸더라고요. 무척이나 정교하게 만든 인형들과 앙증맞은 모형집. 예전에 집에 하나씩은 다 있었던 뻐꾸기 시계, 엄청 커다란 공인, 세련되고 감각적인 소품들. 또 이런 멋진 것들을 보면 또 안으로 들어가 봐야죠. 마치 크리스마스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간 기분. 쾌테 불파르트라는 상점인데 이곳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느낌입니다.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파는 곳이고 독일 내에 9개 정도 매장이 있다는데 안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 넘쳐납니다. 들어서면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느낌의 도자기들, 도자기로 만든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그림이 들어간 접시, 티팟, 모든 커틀러리가 엄청 다양하죠.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이런 제품들을 꾸며놓으면 정말 지릴 것 같습니다. 꼭 크리스마스 용품만 파는 건 아니고 입은 것들은 죄다 파는 것 같습니다. 느낌 있는 카드, 컵, 장식물, 정말 탐나는 물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느낌을 꾸며 놓았는데 아기자기하고 멋집니다. 한 바퀴 도는데 정말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형이었어요. 진짜 사람 같은 산타클로스 할아버님. 정말 깜짝 놀랬잖아. 표정도 디테일한 거 보소.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테일 장난 아닌 인형들이 가득합니다. 와, 정말 너무 환상적인 가게죠. 우리 로또 맞으면 나중에 꼭 같이 가기로 해요. 약속.